단숨에 읽는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어제 New Heart English Bible 요 부분, 그 요한복음 6장을 녹음을 했었어요. 근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가끔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예, 힘이 빠지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아, 이런, 그래서 이렇게 녹화가 안된 거구나.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녹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좀 더, 네, 충실하게 설명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Heart English Bible도 직역에 가까운 성경이에요. After these things, Jesus went away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of Galilee, which is also called the Sea of Tiberias.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셨는데, 그 바다는 또한 타이베리어스라는 바다로 불리기도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A large crowd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the signs which he did on those who were sick. 자, 아주 많은 사람들이, crowd, 군중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에게 행하신 그런 표적,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그것 때문에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해서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Jesus went up into the mountain and he sat there with his disciples.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 그 근처에 있는 산이겠죠? 산을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Now the Passover, the Jewish festival was near. 자, 그 당시에 유대 절기인 유월절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어렵지 않죠? Jesus therefore lifting up his eyes and seeing that a large crowd was coming to him, said to Philip, "Where are we to buy bread that these may eat?"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의 눈을 들으시고 두 번째 큰 군중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게 두 개죠. 첫 번째는 눈을 들어, 두 번째는 보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빵을 사야만 하는데 어디서 사야만 하니? 사서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빵을 사야 할 텐데 어디서 사야 할까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This he said to test him, for he himself knew what he would do. 자, 이것, 이 질문을 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분께서 그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셨죠. 왜 그렇습니까? 왜 테스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거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다릅니다. 테스팅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증하게 하고 또 스스로 보게끔 하시는 거고 또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마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 위에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확증하셨죠. 하지만 마귀는 템팅을 합니다. 템팅은 유혹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란 말을 테스트란 말을 시험이라고도 하고 템트라는 것도 시험이라고도 번역을 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테스팅은 하시지만 템팅은 하시지 않으세요. 템팅이라는 것은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이유는 바로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테스팅을 하시는 거죠.
그두개 구분을 하시고요. Philip answered him, 200 denarii worth of bread is not sufficient for them, that every one of them may receive a little. 필립이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200 데나리의 가치가 있는 빵조차도 이들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Enough, sufficient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200 디나리오의 가치의 그 빵을 사더라도 그들 중에 모든 사람이 그 조금밖에는 받을 수 없을 거예요. 라는 겁니다. 자, 디나리라는 것은 하루 일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그 로마 은전이죠.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한번 쳐보면 200을 곱하면 2천만 원이죠. 네,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One of his disciples, Andrew, Simon Peter's brother, said to him. 그러자 그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앤드류, 앤드류는 안드레죠. 그리고 사이먼 피터,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re is a boy here who has five barley loaves and two fish. What are these among so many? 자,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요. 이 소년은 다섯 개 보리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 투잖아요. 그러면 fishes, es가 붙어야 되는데 붙지 않은 이유는 fish는 불가사 명사라고 생각해요. 물고기는 셀수 없다 생각합니다. 왜 물고기 못 셉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셀수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물고기란 말을 처음에 사람들이 쓰기 시작할 때는 바다에 있는 그셀수 없는 그 물고기를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 머리에 있는 그 머리카락 셀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복수의 의미지만 es를 붙이지 않습니다. 가끔 붙이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진짜 셀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셀수 있는 경우에는 two hairs, three hairs, I see three hairs, 뭐 in my bowl, 내 그릇에 뭐 머리카락 세 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셀수 있는 것을 말할 거고, 셀수 없는 그냥 머리카락, 셀수 없는 그냥 물고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할 때는 그때는 복수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직역에 가까운 이 성경에서는 그냥 fish라고 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섯 개 보리빵과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엇입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Jesus said, have the people sit down.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역동사죠. 뭐뭐 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유명하죠. 사역동사, 직역동사, 헬프동사가 나오면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올 경우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중학생, 고등학생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보통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오면 to 부정사를 쓰죠. 하지만 사역동사 have. 사역동사는 have, let, make. 이런 동사들이 있죠. 이런 게 나오면 to가 생략이 된다라는 거.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Now there was much grass in that place. 자, 그 당시에 그곳에는 풀이 많이 있었어요. So the men sat down in number about 5,000.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앉았는데 어떤 숫자예요? 바로 한 5,000명 되는 숫자 안에서 5,000명 정도 앉았는데 이 남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매는 사람들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여기서 남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제 생각에 여기 한 적어도 한 최소한 3을 곱해야 돼요. 한 15,000명이 넘었던 것,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Jesus took the loaves and having given thanks, he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itting down, likewise also of the fish as much as they desired. 예수님께서 그 빵을 취하셔서 감사를 주신 이후에, 무슨 말입니까? 감사 기도를 하신 이후를 말하는 거죠. 이후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distributed, 나눠주신 거죠. 분배하신 겁니다. To those, 그들에게. 어떤 그들입니까? 앉아있는 그들에게. 남자들만 5,000명이 된그 군중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Likewise, 마찬가지로 그 물고기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of를 주목하세요. of the fish. 물고기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of가 필요 없습니다.
He gave the fish라고 하면 되죠. 근데 그 물고기를 그냥 준게 아니라 그 물고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다른 새로운 물고기도 나온 거죠. 그런 물고기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of라는 전치사 쓰였다는 거 주목하시고요. When they were filled, he said to his disciples, "Gather up the broken pieces which are left over, that nothing be lost." 그들이 이제 배가 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남아있는 leftover 남아있는 그런 부스러진 조각들을 주워 모아라. That 그래서 그 결과 왜그 이유는 뭐예요? Nothing be lost. 아무것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아무것도 그냥 버리지 않도록 다 주워 담아라라고 하신 거죠. 왜 주워 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filled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만하고 넉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허비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허비돼서는 안 됩니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3절입니다. So they gathered them up and filled 12 baskets with broken pieces from the five barley loaves which were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자, 그래서 그들이 다 모았어요. 그러자 열두 광줄이나 채운 거죠. 네. 무엇으로? 그 먹은 자들, 이미 먹은 자, had eaten 과거 완료죠. 이미 먹은 자들에 의해서 남겨진 그러한 다섯, 남겨진 그런 부서진 것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다섯 개의 보리 떡에서 나온, 보리 빵에서 나온 그 부서진 것들 다 모았더니 열두 광줄을 가득 채운 겁니다. 12라는 숫자는 가득 찬 숫자죠. 그 7, 10, 11다 완전함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완전함을 가리켜요.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7일이라는 숫자는 완성, 그분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70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리고 금등대 보면 일곱 등이 있습니다. 네, 일곱이라는 것은 그 성령님의 그 완전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일은 이렇게 완전해요. 10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함 안에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거예요. 10, 100, 1000 이런 거다 이렇게 충만함이 계속 증가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성경을 보시면 이런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12라는 숫자는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함께 동역하는 그런 역사에서의 또 충만함, 완벽한 완전함을 가리켜요. 12지파, 12사도, 그렇죠? 12달.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죠. 3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만 한 분이신 그런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예.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때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죠. 12지파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12지파고 12사도도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새 예루살렘의 12문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슴에 딱 박은 그 12보석 이런 모든 것다 10이에요. 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완전한 거룩한 연합을 가리킵니다. 네, 이거는 첫 번째 그 동영상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조금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가끔 하고자 하는 것이 잘안될 때. 근데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자, 14절입니다. When therefore the people saw the sign which he did, they said, "This is truly the prophet who comes into the world." 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았을 때에 그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신 그 예언자시다. 그 예언자 누굽니까? A prophet이 아니라 the prophet에 주목하세요. The prophet. 이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예언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굽니까?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입니다. 모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 이후에 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 성경에서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Jesus therefore, perceiving that they were about to come and take him by force to make him king, withdrew again to the mountain by himself. 그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첫 번째, 그들이 와서, 두 번째, 그분을 그 강제로, by force,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To make him king,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perceiving, 아시자. 예수님께서 withdrew 뒤로 빠지셨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빠지셔서 어디로 갔습니까?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이 되시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하나님 정하신 그 방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만왕의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로 그냥 왕이 되어버리시면 더 이상 지금의 우리도 없는 거죠. 교회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방식, 이 육체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먼저 2000년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왕노릇 하시는 것은 다시 재림하실 때 드디어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노릇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죠.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하고 계시죠? When evening came, his disciples went down to the sea, and they entered into the boat, and were going over the sea to Capernaum. It was now dark, and Jesus had not come to them. 저녁이 와서 저녁이 되었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트를 탔어요. 그리고 가퍼넘으로 그 바다 위에서 이제 그 항해를 하고 있었죠.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미 이제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혼자 올라가셨잖아요. 아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만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sea was tossed by a great wind blowing. 자, 그 바다가 그 불어오는 바람, 아주 큰 바람에 의해서 tossed, 막 여기저기 막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배구할 때 토스 한다고 하잖아요. 던지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바다가 막 여기저기 막팍그 요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19절입니다. When therefore they had rowed about 25 or 30 stadia, they saw Jesus walking on the sea and drawing near to the boat, and they were afraid.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한25 혹은 30 stadia라는 거리를 노를 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바다 위를 걸으셨고 두 번째는 그 보트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 이두 가지를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웠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폭풍이 막 치고 있고 막온 세상이 껌껌하고 막 파도가 엄청나 막그 배를 사 들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 모습이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자꾸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마술사들은 이걸 따라해요. 무리를 걷는 그 마술을 펼치면서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올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하고 그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이 마술사들이 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 한게 아니라 눈속임인 거죠. But he said to them, "It is I. Do not be afraid."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hey were willing, therefore, to receive him into the boat. Immediately, the boat was at the land where they were going. 그들이 be willing to 동사원형, 기꺼이 뭐뭐 하다란 말이죠. 기꺼이, 그래서 기꺼이 그들이 예수님을 보트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보트가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간 이동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서 순간 이동이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네, 순간 이동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시죠. 무리를 걸으시는 분,
순간이동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And the next day, the crowd stood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so that there was no other boat there except one, and that Jesus has not entered with his disciples into the boat, but his disciples had gone away alone. 그 다음날 그 바다의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에 서 있던 그 군중, 근데 그 군중은 본 사람들이죠. 뭘 보았습니까? 대 이하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다른 보트가 없었다. except 하나 외에는 다른 보트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보트에 타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제자들만, 예수님 빼고 제자들만 보트를 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근데 그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분명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야 되는데 없는 거죠. Other boats from Tiberias came near to the place where they ate the bread after the Lord had given thanks. 자, 그래서 티베리에스라는 곳에서 다른 보트 배들이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이후에 그 빵을 먹은 바로 그 장소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러 온 거죠. 왜요? 그 빵을 다시 얻어 먹으려고. 참 안타까워요. 지금도 빵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죠? 지금의 빵은 어떤 겁니까? 바로 축복이죠. 물질적인 축복. 좋은 직장, 자식들이, 좋은 대학, 또, 뭐죠? 건강, 이런 것들이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게 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런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정말 그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시기 좀 힘드시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성경 동영상 또 영어 성경 세미나 또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hen the crowd therefore saw that Jesus was not there, nor his disciples, they themselves got into the boats and came to Capernaum seeking Jesus. 그래서 이제 그 군중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고 또그 제자들도 없고 그것을 보게 됐을 때 그들 스스로 보트를 타서 배를 타서 카퍼나움으로 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죠. 왜요? 빵을 또 얻어 먹으러. When they found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they asked him, Rabbi, when did you come here? 그들이 이제 그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여쭙니다.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네. 황당하죠. 분명히 배는 하나밖에 없었고 그 배는 제자들만 탔었는데. Jesus answered them, Truly, truly, I tell you, you seek me not because you saw signs, but because you ate of the loaves and were filled.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빵에서 나온 것들, 그 엄청난 것들을 새로운 빵들을 먹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먹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이 표적을 보았다라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표적과 상관없이 그저 그냥 빵 다시 먹으러 온 거라는 거죠. Do not work for the food that which perishes, but for the food which remains to eternal life,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to you. 자, 그냥 썩어지는, 없어지는, perish, 멸망하는 그런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런 빵들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빵을 먹어봤자 너희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죽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말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남는,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남아있는 그런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근데 그 음식을 누가 줍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께서 너에게 주실 그것.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영원한, 영원히 남아있는 그 음식.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죠? 자, for the God the Father has sealed him. 왜냐하면, 왜, 이 왜냐하면 for라는 의미는, 이 for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것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음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인 겁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그분을
인치셨기 때문이죠. 쓰여 인치다 도장 찍다란 말이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장 찍는다는 것은 소유물이라는 거죠. 이건 내 거야라고 도장을 쫙 찍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바로가 요셉에게 도장 반지를 딱 주면서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 권위를 주는 거죠. 권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죠. 네, 그런 것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승인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모든 인정하심, 그리고 아버지 계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또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아들에게도 함께 있었던 거. 그래서 이 인자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하는 그런 음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이해하려면 그 서신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체 성경을 꾸준히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They said therefore to him, What must we do that we may work the works of God? 자, 그러자 그들이 이제 계속 궁금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음식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들도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 음식이 무엇인지, 그 일이 무엇인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Jesus answered them, This is the work of God.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음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You believe in him whom he has sent.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자를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런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별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봉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 아니면 누가 해서 하라고 해서 강요를 받아서, 아니면 그렇게 꼭 해야 될것 같아서,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이런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지만 그분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육체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그랬죠? 예수님 당시 그 많은 종교인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They said therefore to him, What then do you do for a sign that we may see and believe you? 자, 이 말을 하자 이제 이들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 당신을 믿으라는 얘기군요 라는 그 정도까지는 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 보고 당신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 표적을 하나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표적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정말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표적을 봐도 이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또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What work do you do? 당신은 무슨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 계속 이들이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이유, 나옵니다. Our fathe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out of heaven to eat. 네, 이제 그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기록된 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그 먹을 빵이죠. To eat. 하늘로부터 먹을 빵을 주셨습니다. He는 누굽니까? 모세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들은 지금 모세를 가리켜서 히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therefore said to them, Truly, truly, I tell you, it was not Moses who gave you the bread out of heaven.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로부터 너에게 빵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다. 네. 누가 주신 거예요? But my father gives you the true bread out of heaven. 자,
우리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부터 진정한 참된 빵을 너에게 주신다. 자, 하늘에서 너에게 자는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거고, 진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다. 그 빵이 누구냐? 그분 자신이죠. For the bread of God is that which comes down out of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왜 나의 아버지께서 참된 빵을 하늘로부터 주시겠다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for 왜냐면, 하나님 주시는 빵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것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참된 빵을 주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they said therefore to him, Lord, always give us this bread.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죠? 그러면 말만 하지 마시고 좀 주세요. 약간 비꼬는 투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로 주여, 항상 주세요, 이 빵을. 항상 먹을 수 있게.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Jesus said to them,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다. He who comes to me will not be hungry. 나에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He who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자는 will never be thirsty.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빵을 먹는다는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Believes in me.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거고 생명의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부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참된 것, 영적인 것이 참된 것이에요. 이 육적인 것은 없어지는 것, 일시적인 것, 이건 참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이것이 참된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죠. But I told you that you have seen me and yet you do not believe.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했다, 데리아를. 너희가 나를 보았지만, yet,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All those whom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모두 나에게 올 것이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마치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신 거죠. Him who comes to me, I will in no way throw out. 나에게 오는 자, 그 자를 나는 절대로 in no way, 절대로 throw out, 내치지 않을 것이다. For 왜냐면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다. Not to do my own will. 나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내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다,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of all he has given to me, I should lose nothing, but should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자, 이것이 바로 그분의 뜻.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자, 그분의 뜻인데, 그 뜻이란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자들 중에서 내가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 부활시키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This is the will of my Father who sent me, that everyone who sees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ould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다시 한번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말을 하는데, 그 아들을 본 자, 모든 자들이,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떡, 바로 그분 자신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영접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생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The Jewish people therefore murmured concerning him because he said, "I am the bread which came down out of heaven." 자, 유대인들이 이제 murmur도 속삭이고 중얼거리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에 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소곤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곤거렸냐면, they said, "Is not this Jesus, the son of Joseph, whose father and mother we know? How then does he say, 'I have come down out of heaven'?" 이전에 예수,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정말 웃긴 놈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웃긴 놈들은 그들이죠. 유대 종교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Therefore Jesus answered them, "Do not murmur among yourselves."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murmur, 불평하지 마라. 소곤대지 마라. 투덜대지 마라. 중얼거리지 말라.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and I will raise him up in the last day.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끄시지 않는다면, if not unless, 그 누구도 나에게 올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끄신 자를 나는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소곤거리고 투덜대는 이유는 여전히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 이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바로 그분의 선택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and they will all be taught by God. 자,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예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니?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죠.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from the Father and has learned comes to me.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듣고 또 아버지로부터 배운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아버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못하고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Not that anyone has seen the Father except he who is from God. 자,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다. 누구 외에는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부터 온자 외에는. 그렇죠. 예수님 그분만이 하늘로부터 오셨죠. 하나님부터. He has seen the Father. 그분은 아버지를 보았다. 하지만 너희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Truly, truly, I tell you, he who believes has eternal life. 진실로 내가 다시 한번 거듭해서 너에게 말하겠지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자들 다시 한번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그렇죠. 영생은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행위는 행위로 심판과 보상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 믿음으로 다시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가 믿음을 확증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죠. 자,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행위는 보상과 심판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 믿음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야, 이거 외우셔요. I am the bread of life. 외우셔야 됩니다. Jesus is the bread of life. Jesus Christ, our Lord, is the bread of life. There is no other life. There is no other bread which gives the eternal life. 네,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서 영어로 좀 주절거려 보았습니다. Your fathe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nd they died.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This is the bread which comes down out of heaven, but that anyone may eat of it and not die. 하지만 이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은 그런 빵인데, 이것에서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는다. I am the living bread which came down out of heaven.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산 빵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빵이다.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누구든지 이 빵으로부터 나온 것, 이 빵, 그분에게서 나온 이 생명을 먹는다면 he will live forever.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And the bread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is my flesh. 자, 그빵 어떤 빵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빵은 바로 나의 살이다. 자, 이러니까 또 이제 또 황당한 거죠, 사람들이. 아니, 자기의 살을 우리 보고 먹으라고?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이 살은 바로 그분이 주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The Jews therefore argued with one another, saying, How can this man give us this flesh to eat? 이 유대인들이 서로서로 이제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유자가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의 살을 준단 말인가? 그러자 Jesus therefore said to them, Truly I tell you,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do not have life in yourselves.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에 너희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킬 것이다. For my flesh is food indeed, and my blood is drink indeed. 왜냐하면 내 살이 진짜 음식이고 내 피가 진짜 음료이기 때문이다.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lives in me, and I in him.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자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산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통한 그런 내주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오순절에 이렇게 온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다 성취가 되었죠. 그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일단 관점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he who feeds on me, he will also live because of me.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그 아버지로 인해서 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자 주의하세요. Feeds on. Feeds on은 먹다란 말이고 on이란 전치사가 없으면 먹이다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그는 나로 인해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진짜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안에 살았어요. 네,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사셨고 예수님 행할 때 아버지가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것만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고 그분으로 인해 산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거에 대해서 아직 그 인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This is the bread which came down out of heaven, not as the fathers ate and died.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이미 오셨죠. 그 너의 조상들이 먹었던 그런 것과는 다 먹고 죽은 것과는 다른 것이다. Not. He who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이 빵, 이떡 자기 자신을 계속 손가락으로 계속 가리키셨을 거예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He said these things in the synagogue as he taught in Capernaum. 그분께서는 가퍼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이런 것들 말씀하셨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종교인들이 있는 곳이죠. 유대인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자들, 그런 회칠한 무덤들.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하죠. Therefore, many of his disciples, when they heard this, said, "This is a hard saying. Who can listen to it?" 자, 그
그분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이건 정말 어려운 말이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어? 누가 듣고 이해할 수 있어? 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죠.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2명 외에는 나머지는 다 허당이었죠. 또 12명 중에서도 가룟 유다도 허당이었죠.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죠. 그래서 이제 어중떠중이는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But Jesus, knowing in himself that his disciples murmured at this, said to them, Does this cause you to stumble?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서, 안에서 알고 계신 거죠. 뭐라고 알고 계시냐면, 그의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있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속으로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로 넘어지게 하느냐? 스톰블은 넘어지는 거죠. 돌에 걸려서, 이렇게, 뭐죠? 넘어지거나 또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으로 지금 너희들이 넘어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냐? 이것 때문에 너희 실족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Then what if you would see the Son of Man ascending to where he was before? 하지만 what if 만약 뭐뭐시라면 어쩔 건데란 말이죠. 너희가 그 인자께서 올라가시면 어쩔 건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 어떨 건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곳이 그분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쩔 건데,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신 것을 보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이제 그제서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그렇죠. 생명을 주는 것은 살이 아니고 내 피가 아니고 바로 영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그 물리적인 살, 물리적인 피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는 그 영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영을 가리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하늘을 오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을 받으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모든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The flesh profit nothing. 자, 이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어. The words that I speak to you are spirit and are life.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야. 너희들이 먹어야 되고 너희들이 마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이 말씀을 추구할 때 영이 우리 안에 또 충만케 됩니다. But there are some of you who do not believe. 하지만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이 말씀하신 이유는 For Jesus knew from the beginning who they were who did not believe.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또두 번째는 Who it was who would betray him. 그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네, 그또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죠. He said, "For this cause, 이런 이유 때문에 have I said to you that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it is given to him by the Father."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만약에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힘은 바로 예수님 가르치죠.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람이 그분께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인 거죠. 감사한 겁니다. 이게 은혜죠.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절대 아니에요. At this, many of his disciples went back and walked no more with him.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가서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가 버린 거죠. 안타깝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 믿지 않고 믿으려고 했다가 또 떠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은 안타깝지만 또 한편에는 너무 마음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필요는 있는 거죠. Jesus said, therefore, to the 12, you do not also want to go away, do you? 예수께서 이제 12명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고 싶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죠. Simon Peter answered him.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Lord, to whom would we go? 누구에게 우리가 가리까?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당신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죠. We have come to believe and know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우리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Come to 동사원형 뭐뭐 하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죠.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계속 자랄 필요가 있어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Jesus answered them, Did I not choose you, the 12, and one of you is a devil?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를 12명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마귀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죠. 안타깝죠. 하지만 예수님 다 알고 계셨고 일부러 한 명을 그 마귀의 자식을 11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포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리셨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에게 넘겨줬고 이 종교인들을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 오래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 계획하셨던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시는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일이 성취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Now he spoke of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for it was he who would betray him, being one of the 12.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데 유다는 사이먼 이스카리옷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 주다스 이스카리옷이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를 배신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이면서 그분을 배신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